울산에서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대학생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두 번째로 완치해 퇴원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 25번 확진자는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경북 경산 지역 대학에 다니는 23살 남성입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후 지난달 29일 아버지의 차로 울산 북구 부모의 집으로 와서 머물렀습니다. 주목할 동선은 이 확진자가 지난 3일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현대차 문화회관 휴대폰 가게와 연포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사진관 등을 방문했고 지난 8일 경산시 보건소에 검체 채취 대상자로 통보받아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를 본 후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울산시는 잠복기를 훨씬 넘겨 의문이 많다며 추가 동선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월 26일 아마 신천지 예배를 본 걸 알고 있고 한 달 가까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진술 안 한 부분이 아마 있는지 그 사이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코로나19 울산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두 번째 퇴원자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입원한 경산 지역 대학생인 21살 남성인 5번 확진자가 13일 만에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해 자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5번 확진자는 지난달 9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서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울산 6번 확진자인 자신의 할머니를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